주인어른, 어느 게 납청육이인지 한번 보십시오. 이거 아니야? 둘 다 저희 유기장에서 만들었습니다. 뭐야? 3번. 아니, 만상 유기전에서 유기장을 만들었다는 게 사실인가? 하, 소문 한번 빠르구만. 아니, 정말인가? 납총 유기장에 비하면 새발의 피지. 그게 사실이라면 자네 제정신이 아니구만. 아, 방자 유기를 아무나 만드는 줄 아나? 어, 그래. 일들 해라, 일들 해. 어떤가? 쓸만한가? 이게 정말 여기서 만든 건가? 아, 눈으로 보고도 못 믿나. 이제 우리가 주석을 매입한 이유를 알겠지. 우리 유기장에서 쓰다 남은 주석은 팔용이도 있으니까 언제든지 날 찾아오게. 대신에 한 관에 이건 줘야지. 김태철이 좀 하얗게 질리는 거 봤니? 어? 이제 관수유기 납길이 다가오니 저쪽에선 주석을 매입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됩니다. 아유, 아유, 신통한 거. 아유, 신통한 거. 아유. 아니, 그게 정말인가? 예,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제법 그럴듯한 방자유기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일이 이 지경이 되도록 전엔 뭘 하고 있었는가? 기다리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젠 틀렸습니다. 만상에서 직접 유기를 생산한다면 순순히 주석을 내놓을 리가 없지요. 다른 방도를 강구해야만 합니다. 달리 방도가 없지 않은가? 납기일을 늦추면 됩니다. 예? 아니, 납기일을 늦추다뇨? 전풍이 납품하는 유기는 사정에 따라서 납기일을 늦춘 적도 있으나 관수유기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납기일을 늦추면 송상신용의 치명적일세. 대방 어르신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불효령이 떨어지실 게야. 2000냥 손해도 큰일이지만 약속을 어기는 건 더 큰일세.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야지요. 제가 유기를 납품해야 되는 관할을 돌면서 납기를 늦춰보겠습니다. 한 500냥쯤 뿌리면 해결될 겁니다. 뇌물을 싸는 겐가? 앉아서 만상한테 당하느니 그렇게라도 해야지요.